안녕. 여러분, 저는 지금 바로 태국에 있습니다. 제가 있는 호텔 방에도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거실이 다 통유리로 돼가지고 밖에 풍경이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짠! 제가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. Welcome our 농서. 농서가 막내 서연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태국 팬분들이 넝서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. 오늘 공항에도 많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. Actress 서연, Artist 서연, Model 서연, Pianist 서연. Thank you. 좀 이따가 저녁 식사를 이제 하러 갈 거고요. 아 참, 그리고 팬레터도 주셨어요. 이따가 다 하나하나 읽어볼 생각입니다. 옷걸이도 받았습니다. 목걸이 맞아요? 안 들어가는데? 어떻게 쓰는,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는 분? 아무튼 향이 너무 좋아요. 저 이제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. 저 태국 음식을 진짜 좋아해서 일단 팟타이, 카오팟궁, 팟시우. 그 이름 생각이 안 나. 아무튼 전 태국 음식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. 아니 여기 도착하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과자를 다 뜯어 먹었어요.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. 똠양꿍 맛 과자인데요. 되게 짭짤하면서 고소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. 다 먹었어요. 저 근데 배고프고 졸릴 때 가장 난제예요. 잠을 선택할 것인가 밥을 선택할 것인가. 저는 일단은 잠을 선택할게요. 왜냐면 5시에 맛있는 거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. 이따 봐요. 여러분, 저는 오늘 계획이 변경되었어요.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간단하게 먹기로 하고 내일 저희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. 팟타이예요. 팟타이와 시저 샐러드, 파인애플 주스, 그리고 빵이 와서 한 조각 뜯어 먹어봤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본격 먹방을 시작하도록. 어? 다 흘렸어, 뭐야. 2차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이 거슬리는군요. 맛있다. 예전에 제가 쉴 때 요리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팟타이를 만들어 봤거든요. 입맛은 아니었어요. 어떻게 입맛이 낼 수 있는 거지? 샐러드에 손이 안 가는데 어떡하냐 여러분. 그래도 한 입은 먹어야겠죠? 머뭇거리는 손짓. 오늘은 팬미팅 당일입니다. 이제 점심을 먹고 리허설을 하고 이따 저녁에 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. 넝서. 네. 막내 서연. 넝서 is here in Thailand. 됐습니다. 드림포트 있어요. 자,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. 다녀올게요. 되게 저 한국에서 공연했던 공연자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오늘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. 어제 잘 쉬었거든요. 오늘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싶었지만 상할 수가 없고. 바로 타일랜드고요. 저는 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팬미팅을 하러 왔습니다.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뭔지 아시죠? 제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 카레소리에서 제 테마곡이었던 새드왈츠를 오늘 처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발성. 평생 행복하게만 해주세요. 오늘 공연 힘내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오, 너무 예뻐요.
네, 오늘 드레스 코드가 이렇게 핫핑크여서 저도 이렇게 태국 팬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또 오늘 핫핑크로 입어봤습니다. 네. Are you ready for the show? Let's go, Twinkle! 일단 어떤 노래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번 팬미팅에서는 그동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힙합을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힙합 댄스 팝콘. 착한 년 되고 싶어. 그러니까 비즈니스만 하자. 어떡하죠? 강연 아이디.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요. 빠이! 조심히 가요! 까비디나 사. 그래도 이거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인 거 아시죠? 잘하고 오늘 제 눈에 담은 여러분의 모습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. 도착하. 가기 싫다 근데. 화면이 아빠이로야. 팬미팅이 지금 막 끝이 났습니다. 일단 아까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요.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해주셔서 진짜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정말 수도꼭지 뛴 것처럼 정말 간만에 이렇게 많이 뛴 것 같아요. 진짜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이벤트도 준비해주시고 회복 5년 만에 제가 다시 와서 했는데 그 5년 전에 그 뜨거웠던 그 이상으로 오늘 저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팬미팅 하는 내내 많은 힘을 받고 오히려 첫 무대부터 더 두 번째 무대가 더 힘이 나고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낼 수 있어서 태국 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저도 오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